이제 3페이지 앞서서 이제 보스러시가 시작돼요. 아. 근데 이제 다른 게임들 보스러시는 열심히 하나하나 잡잖아요. 네. 이 게임이 시원하게 합니다. 전까지는 한 대씩 때렸잖아요. 네. 근데 그냥 두둑혀요. 한 번에 체력을 4칸씩 가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을 주먹으로 개패고 있는데 자, 오늘 할 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100% 하면은 그 모든 컨텐츠를 다 하는 거죠, 거의. 네. 러너님 후기 한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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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게임 좋아하는 이칼입니다. 아. 어디 바로 한번 가 볼까요? 네, 들어보죠. 아, 시작했습니다. 자, 플랫폼 게임이에요. 자, 우선 튜토리얼 스테이지인데요. 네, 튜토리얼 스테이지도 1분 45초 안에 진행을 해야 아, 네. 그 이제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포탈이 해금이 돼요. 아. 그래서 튜토리얼도 이제 빨리 깨야 되는군요. 빨리 가야 돼요. 네. 게임이 전방적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튜토리얼도 랭크가 있는 건가요, 이게? 랭크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이제 종기동을 보시면 이제 탈출 페이지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창을 스킵할 건데요. 네. 메뉴 누르고 방향키 위로 유지한 상태로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아, 결과창이 안 나오고 게임은 네. 클리어가 된 거로 이제 그렇죠. 설마 100% 조건에 랭크도 포함되나?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레벨에서 S랭크 이상을 와, 좀 빡세네요 그러면은. 빌드가 다 있긴 한데 스피드로이다 보니까 네. 빌드가 굉장히 빡빡해서요. 네, 이게 만약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맵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캐릭터가 진짜 중독적이에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갖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런 게임 좋아해서 이제 보물을 구해야 되고요. 네. 보물이 있어요. 네, 제롬이라는 친구를 구하면은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 버터를 먹고 남은 게 이제 비밀 하나가 남았거든요. 아, 네. 비밀을 찾으러 갈 건데 바로 여기 아래 있어요. 네. 맵을 잘 보면은 이제 비밀이 있는 곳들은 네. 분할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곳이 많아요. 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지게 뛰어가는 중 진짜. 와, 오른바퀴 여기 포탈이 보이죠. 이제 아. 진행했던 걸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아, 우와. 두 바퀴 자체가 네. 그 S랭크의 조건이 아니고요. 점수만 채우면 되는 거라 S랭크 점수만 만족하면 두 바퀴를 진행을 안 하는 맵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결과창 스킵해주시고요. 오. 이제 노래가 나오죠. 이게 결과창 정도인데 네. 스킵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도발이 있는데 네. 시콤보를 쌓으면요. 네. 광역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올라가서 한 번 정도 와, 따봉 한번 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다 날라갔어요. 이제 기사 상태. 아, 갑자기 기사 상태, 네.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전환이 경사로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점프를 잘 눌러줘야 돼요. 네.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해제하는 법이 여기 있는 사제가 네. 있는데 사제를 건드리면 이제 상태가 해제가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비밀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비밀이 더 있어요. 아, 여기서 이 상태로 누를 수도 있군요. 네. 원래 점수를 먹어줍니다. 지켰죠? 점수를 너무 빡빡하게 챙기면 또 이제 나가다가 또 랭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아. 또 여기 또 똑같이 결과창 스킵을 해주시는 모습. 이제 1층의 보스전인데요. 네. 이거 좀 어려워요. 보스 인트로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타트 레벨 누르면 스킵이 돼요. 아 네, 스킵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벽 쪽에 붙어서 이렇게 때릴게요. 아니 보스 생긴 것도 조금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이제 패링 도기이기 때문에 도발이 오 패링을 해서 보스를 좀 유도를 해주시고 2페이지에 들어가요. 와, 2페이지까지? 이쪽으로 차주고요. 이게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부분이고요. 빨리 빼주세요. 한테 이걸 맞은 거고요. 네 나이스. 1타권에 끝났습니다. 첫 번째 보스. 보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창을 스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킵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킵을 하면 이제 보스를 안 잡은 걸로 안 잡은 걸로 아 네. 여기는 봐야 되는군요. 네, 다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구간이죠. 그쵸, 이거 이 게임 하면서 진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시작부터 바쁜데요. 다음방에 바로 이제 토킹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 비밀이 또 숨어있어요. 이쪽으로 가셔서 가져가시면
저기 옛날 이거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아 그냥 꺾어서 바로 와 그냥 나가면 되고요. 이제 저기에서 점수를 안 먹었기 때문에 네 딴 데서 많이 챙겨야겠네요 그만큼. 그렇죠 좀 많이 챙겨야 돼요. 와 순식간에 그냥 몇 판나 지나가고 네, 여기 기믹인데 이제 폭탄을 던져서 쥐를 네.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네 폭탄이 쥐가 될게 저도 맞아요. 그래서 아. 잘 던져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뒤에 거방도 잡아주고 네 느낌도 먹고 맞추고 가서 기믹 있죠? 어 네 저기도 폭탄 아 저 네. 친구가 던져주는 거를 이렇게 패스해서 잘 뺏어왔어? 네 이제 폭탄 들고 쭉 올라가시면 돼요. 잘 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물이 좀 빨리 나와요. 네 빨리 먹어서 또 다행인 맵이 돼요. 이게 가끔 보물 먹는 거 깜빡할 때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죠. 오 마취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홍보가 끊기는 기준을 물어보실 것 같고 홍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홍보 게이지 보이시죠? 네 저게 다 되면 끊겨요. 아~ 저한테 맞을 때 홍보 게이지가 줄어들고요. 이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체를 밟고 서핑을 해요. 와, 밟으면 이맵만의 기믹인 거지 이거. 그렇죠. 아~ 또 밟으면 좀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안 밟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이 시체를 밟는 기믹이 있지만 오히려 좀 느려지는. 네. 아~ 그리고 이도 여기 기믹인데 네. 이 유령으로 변신해서 이제 못 가는 구간을 좀 갈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지에서만 나오는 기믹이고요. 네. 유령 상태에서 이제 전신 무적에 들이박으면 저기 다 죽기 때문에. 와. 이동 속도가 좀 느린 거 빼면은 뭐 벤치 그럭저럭 쓸만한 네.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네. 오. 와. 올라가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 사실. 네. 진행 때문에. 진행 때문에. 하고 이쪽에도 있어. 와. 쭉 돌아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네.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쪽이 있죠. 네. 어. 먼저 비밀이고요. 이 저 약간 뭐죠? 저 무 같은 거? 저걸 먹어야지 지속되는 거죠. 저 이게 고추 같은데 저. 네. 네. 저거 먹으면 이제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아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아. 속도가 빨라져야만 이제 벽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벽들은 속도가 되면 벽을 못 부시는 게 있어요. 네. 아 이 가속이 붙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먹고요. 먹어주고 이쪽에 이제 보물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이요. 아 아이스크림. 오 뭐 이번에 또 뭐가 쫓아와요? 네. 계속 귀신이 쫓아오죠.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 친구한테 다음에 이제 맵 처음으로 돌아버려요. 아 이건 좀 치명적인데요, 쟤는 좀. 네. 그래서 최대한 안 나야 되는데 그래도 저 친구가 좀 인간미가 있는 게 방금 같은 데는 좀 솔직히 그냥 개돌했으면 다 왔을 법한데 저런 데는 좀 봐주면서 오네요. 좀 너그러운 친구예요. 네. 멀리 있으면 빨리 오는데 가까이 있으면 조금 시간을 네. 주네요. 가까이 있으면 이게 나가요. 네. 아 네, 찍혔습니다. 챙기고 나가주시면 돼요. 아 나이스. 여기만의 기믹도 있어요. 네. 울트라는 친구인데 오. 이 친구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친구가 아니고 원래 그 플레이스테이션 있던 게임에 나온 친구인데 네. 콜라보로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또 변신을 해서 올라가고요. 아. 그리고 다시 토핑이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어 비밀까지. 아 진짜 여기 딱 튜토리얼이네요. 이걸 이렇게 써서 올라가봐라. 그렇죠. 이 갈고리를 걸어서 한번 해봐라, 연습해봐라 네. 이런 거 있죠. 이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바퀴만 돌아도 된대요. 어, 한 바퀴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하네요 이거. 이제 한 바퀴맵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가면 점수를 다 먹어야 되고요. 어지간한 적들도 다 죽이고 지나가요. 좀 꼼꼼하게 플레이를 할게요. 이쪽에도 점수가 있죠. 네. 이맵 같은 경우 이제 이 공마랑 레이스를 해야 돼요. 저 친구보다 느리면 이제 토핑을 못 구해요. 아. 네, 저 친구가 그래도 좀 자비로운 친구라. 네, 못 구할 일은 제 진리는 없을 거고요, 공마한테. 네. 이제 실수를 최대한 안 해야겠죠. 뭐 이번에 근데 피자 게이지 같은 게 머리 위에 생겼어요. 아, 저게 뭐냐면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막힌 길이 열리는데 저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제한 시간 동안만 열리는 거예요. 아, 빨리 지나가면 되는군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요. 네, 레이스 시작하죠. 네. 저 친구 되게 느려요. 네.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친구 아주
여유롭게 오죠. 아, 이렇게 꼬린 하면은 끝나고. 정도 저희 소주 같이 마시고요. 네. 하고. 와. 달려요. 카드 꼭 같이 집으셔야 돼요. 세네요. 네. 카드가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흘리면 조금 치명적이에요. 자, 이제 탈출 시작인데 저 아래 이제 제롱 보이죠? 제롱 구하러 다시 또 돌아가고요. 네, 제롱 구하고요. 달리시고요. 아, 오, 이러면 네, 랭크는 이제 괜찮은 거죠, 이러면? 랭크는 이제 거의 끝에 찍혀요. 어. 그래서 카드 다 찍어주시고요. 들어가서 좀 위에 있는 점수도 올려주시고요. 여기는 한 번에 정리하시고. 자, 이제 점수가 모자란 것 같죠? 사실 네. 여기에 점수가 숨어있어요. 아, 와, 난감하게 저기서 딱 맞춰서 그냥 S?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방향키를 아~ 위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네.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위에 이제 보스 문을 파는 상인이 있는데 그 위치를 딱 맞춘 거예요. 아, 네. 바로 그냥 안 움직이고 바로 할 수 있게. 네, 이게 방에서 나올 때 공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방향키를 위로 유지하고 계시면은 떨어지면서 바로 바로 그냥 그 보스 막을 네, 진행할 수가 있군요. 아. 이게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컵헤드처럼 이제 네. 총을 쏘는데 열심히 총으로 싸우네요. 깔아두기를 하려면 이 친구 패턴을 좀 스킬을 많이 할 수가 네. 있어요. 아무, 네, 일어나자마자 계속 맞아갖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쉽다는 듯이 말하고 계시지만 이게 타이밍 잡기가 쉬워 보이지 않네요. 아, 다 보스가 다 이 페이지가 국물이네요.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패턴 스킬을 못하면 네. 그 소가 떨어져요. 아~ 소가 떨어지면 굉장히 좀 정신사나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스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기믹이 있어요. 결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프리페어드 아 이거 약간 황 이거 약간 그거죠 카우보이들 쏘면 돼요. 일기톡 오 뭐야 그냥 바로 누르면 되나요? 네, 드로우 뜰 때 바로 누르면 돼요. 아~ 만약에 늦으면은 이제 다시 보스 2페이지를 시작해야 돼요. 와 자 3층 첫 번째 스테이지 초반에 좀 죽여줄게요. 가서 초반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 무친 달리기. 토핑 구하고. 네. 여기가 또 동키콩 게임의 오마주 맵이에요. 아, 드럼통을 통해. 드럼통. 네. 스테이지도 보면 약간 비슷하죠. 네. 오.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오. 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오, 여기 이제 일부러 조금 느리게 갈 건데요. 약간 네. 셋업이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가서 점프를 꼭 누르면 총 넘어가죠. 아~ 그리고 패링이 수사체를 네. 반사해요. 오, 해서 이걸 이용해서 네. 이제 비밀이 있고요. 마지막 비밀로 쥐 세 마리를 패링으로 빨리 제거를 하고 아~ 나가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태풍 계속 쏘기 때문에 네 가끔 아 저걸 설마 추월하다 맞을 수도 있나요? 네 추월하다 맞을 수도 있어서 아~ 조심하게 조심해서 지나가셔야 돼요. 토큰 하나 보시고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탈출 이제 탈출하기 애매하게 모자르죠. 네. 바로 찍혀요. 점수 좀 열렬하게 채울게요. 오 그리고 아까 이제 캐릭터가 막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이 스테이지부터 이제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아, 네. 이제 부스타코라는 캐릭터로 바뀝니다. 네. 아까 중간중간에 이때 맵에서 막 길 알려주던 아저씨도 바뀌었어요, 맵이. 캠프터. 이게 튜토리얼인데, 네. 튜토리얼 스테이지에 있는 점수도 이게 점수 카운팅이 돼요. 아, 좀 먹고 가야겠네요. 네, 다 먹어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고 다니는 쥐를 걸어 차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저걸 처치할 수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근접 공격으로 이 친구는 잡지 않고 이제 레디오트를 돌기 때문에 해피온보다 좀 느린데 그래도 약간 전투에서는 좀 더 나아. 네, 전투는 네. 좀 더 편한. 어, 얘도 똑같이 도발이 있군요. 네, 이 친구도 이제 도발이랑 슈퍼 도발 다 가능하고요. 어, 네, 비밀 들어가지고 점수 다 챙겨주셔야 돼요. 어, 많이 주죠. 좋아요. 오, 저기 적 하나가 있는데 걸어서 잡아주시고 쭉 달려요. 이 여기 기믹이 있는데 네. 피자 배달을 해야 돼요. 아. 이제 지금 쫓아다니던 할아버지가 있죠. 네. 이제 저 할아버지 지하 시간 안에 이제 배달을 하면은 그제서야 토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토핑 구하는 기믹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게 배달을 하면은 이제 토핑이 쫓아다니죠.
여기가 이제 엄청 빡빡한데요. 좀 잘해야 돼요. 여기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콤보가 끊기기 때문에. 아. 저희 콤보 미터를 보면서 끊기기 때문에. 네, 미터기가 네. 빡세요. 걸어 차주시고, 배달을 완료했죠. 와. 그리고 이제 두 바퀴째, 만약에 이제 탈출! 네, 들어가고요. 두 바퀴 안 좋을 거니까요. 야, 이 아저씨가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일자로 가운데 이렇게 걷어차면 이렇게 방해물 없이 이렇게 쭉 달릴 수 있어서 편해요. 미리 제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해피노로 돌아오고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얘도 탈출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이제 보물을 먹고요. 네. 오. 아, 파이 같은 게 약간 오븐? 그리고 오. 이게 첫방인데, 사실 여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 이제 마지막 점수를 다 먹고요. 레슬링크가 딱 찍혀요. 와, 진짜 딱 찍히네요. 불안하니까 좀 한번 누르고. 나이스.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타이머가 나오죠. 이게 뭐냐? 시작부터 탈출이에요. 아~ 이게 이제 탈출밖에 없는 맵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점수가 아깝죠. 네. 그래서 점수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아이템이 시간을 채워주는 아이템이 있는데 네. 그거 먹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밀도 진행 안 할 거고요. 시간은 쭉 늘어나죠. 시간이 4분은 5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피레크가 안 찍히죠? 네. 왜냐면 이쪽에 파인애플하고 있어요. 포함돼요. 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면은 스테이지는 이제 전부 끝이 났고 보스랑 탈출이 남은 건가요 이제? 그렇죠. 아. 최종 보스고요. 최종 보스는 총 페이지가 3개로 나눠져 있고. 와. 어려워요. 최종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가 없어요. 아, 그냥 일단 깨기만 하면 네. 되는군요. 빨리 깨기만. 오늘. 네. 어, 아까 택시 운전하시던 분. 그렇죠. 스크류를 이렇게 빨리 꽂아주면 이제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 때려야 돼요. 아, 여기 던져서 떨구고 때리니. 그렇죠. 떨구고 때리고. 아. 던지고 네. 때리고 컷. 1페이지는 끝났고요. 1페이지는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어, 네, 이제 2페이지는 게임이 갑자기 컷패드가 됐죠. 네. 아, 싸우면 돼요. 이제 아까 참... 있던 기믹이죠 이거는. 네. 어, 길만 누적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까 비질한테는 깔아치기가 가능해서 차지했을 땄던 거고요. 네. 이 친구는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피하고 쏘기만 하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톱니를 뱉는데 계속 위해서 네. 이제 가무기가 될 때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이제. 이제 이 페이지가 끝났는데 이제 3페이지 앞서서 이제 보스러시가 시작돼요. 아. 근데 이제 다른 게임들 보스러시는 열심히 하나하나 잡잖아요. 네. 이 게임은 시원하게 합니다. 보시면 아는데 열심히 꺼내죠. 아. 아까는 전까지는 한 대씩 때렸잖아요. 네. 근데 계속 두둑역해요. 한 번에 체력을 4칸씩 가기 때문에 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페이지도 그대로 두 대씩 있나요? 패턴도 똑같이 있어요. 아, 금방 끝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스러시 치면 빨리 끝나. 네. 내가 알기로 뭐 피자 가게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이름이 이제 피자타운인데 피자에 이제 약간 테마가 나오지만 하는 거는 이제 토마토를 주먹으로 개패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화났기 때문에 지금 벌써 스토리가 이제 자기 가게를 이제 잃어버리려 그래요. 아~ 내 가게 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코는 거거든요. 끈끈하네요. 아, 아저씨 던져가면서 공급자 던져가면서 이제 비질란테 같은 경우는 바로 못 때려서 네, 아예 던져야지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네, 때린 거거든요. 맞아, 네. 공공은 총난타 그냥 어떻게 봐가지고 오 주시고요. 아, 그럼 이제 네 번째 보스 미러전 맞아 돼요. 랭크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스테이지랑 다르게 여기 랭크가 없어서 맞는 자세가 좀 스크류 보시면 바로 되겠어요. 와 3페이지에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동안 이제 고생을 한 좀 보답인지 패턴이 엄청 쉬워요. 이게 때리대요. 지금 이제 달려오는데 일단 좀 왼쪽으로 가 있고 점프 넘어가 주시고요.
저분 코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마지막 러쉬. 이걸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나요? 그 튕겨져 나오는 시간 줄이요. 아~ 반대쪽이 정말 쭉 날아갔다 보니까 멋지나게 타죠. 와, 자영업자를 화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 친구가 운명을 달리하실 텐데 안타까운 게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장례식을 치러줄 시간이 없어요. 와, 연출 봐라. 그래서 바로 나갑니다. 아, 이러면 스킵이 되는 거죠? 또. 네. 최종 연출도 스킵이 된 거라. 와. 이제 마지막 탈출이에요. 네. 그동안 나왔던 기믹들이 다 나와요. 여기도 랭크를 챙겨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도 피랭크를 챙겨야 돼요. 아. 방금 연출 퀄리티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네 보니까. 뭘 보는 맛이 있는 게임인가. 저 뒤에 따라온 애들은 누구죠? 이제 저랑 같이 탈출하는 친구들인데 네. 이제 그동안 잡았던 보스들도 이제 죽기 싫어서 쫓아와요. 아. 같이 탈출을 하는데 훈훈하네요 게임이. 훈훈하죠. 유일하게 이해하는 게 이게 왜 피자 타운인지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이제 피랭크가 찍혀요. 네. 랭크는 일단 확보가 되었고 이제 남당하게 탈출만 하면 되겠죠. 저 피자 보이는 이제 슬라이드로 다 지나가줄게요. 이렇게 대방도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소닉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막아주고요. 여기서 점프를 하면 이제 타이머 멈추실게요. 그러면은 1시 58분 컷. 네, 거의 58분 컷. 거의 컷. 정확하게. 네. 좀 아쉽네요. 네.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더 빨리 하시간에 나가셨고. 원래는 몇 분 컷 정도 하시나요? 제 개인 지금 최고 기록이 56분. 56분. 네. 2분 정도 차이면은 뭐 네. 그래도 행사에서 무난하게 진짜. 네, 진짜 네. 거의 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 다 하시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엔딩 크레딧 지나가면은 제 달성률이 표시가 돼요. 아, 100%가 나왔나 안 나왔나. 혹시 내가 99% 했다? 그러면 이제 런이 터진 겁니다. 런이 터진 겁니다. 과연? 안 나오겠죠? 과연? 100%! 됐습니다. 네. 깔끔하게 끝난 거고요, 이제. 야, 홀리 쉣!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었더라도 이 앞부분을 봤을 텐데. 야,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 메인 화면에 되죠.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100%라고. 이게 원래 처음에 빵프로도 돼 있었는데. 그렇죠. 빵프로 있었죠. 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작하고 고생하신 우리 이카리님에게 여러분 박수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시면 유튜브 바로 우리 이카리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